지난 에피소드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하려고 그래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거 싹 릴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나는 성춘향으로 로그인을 하죠. KR 그리고 P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홍길동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0000 KR 이렇게 했어요. 성춘향은 보다시피 이렇게 네이션 아이디, 국가 아이디, 디폴트 엔티티 네임, 디폴트 엔티티 네임이 빠져있네요. 네. 그래, 뭐냐니까 성춘향이 속한 엔티티, 성춘향이 가지고 있는 엔티티 중에서 디폴트 엔티티, 그리고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엔티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폴트 엔티티 아이디를 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통해서 이름을 찾아서 이름을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디 이 부분은 그냥 지워버리고, 네이션 아이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시각적인 측면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것도 추가적으로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번에서는 아이디 대신에 이름, 명칭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DBS 검색하는 게 한 가지 작업이니까 일단 빼놨습니다. 그리고 홍길동도 마찬가지 동일한 형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발자 버전이니까 아이디들이 쭉쭉쭉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자가 볼 때는 명칭이 표시될 수 있도록. 수풀 같은 경우 성춘향이 들어가 있는 곳은 한림수풀이에요. 한림수풀, 수풀네임, 한림수풀이 표시가 되고 얘는 표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겠죠. 자, 엔티티를 보면은 엔티티, 디폴트 엔티티는 성엔티티 얘입니다. 얘가 디폴트 엔티티고, 그리고 얘는 프로덕트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성춘향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엔티티가 토미김밥이에요. 토미 김밥은 이렇게 프로덕트가 지금 현재 맥혀 들어가 있습니다. 김밥 떡볶이 우동,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쇼 표시를 하게 되면 표시하면 이렇게 어머나 멀티미디어 비디오 프로덕트 아이디 얘의 비디오가 없다. 비디오가 얘가 없다? 얘가 없진 않을 텐데 뭐가 빠진 모양이군요. 떡볶이 쇼, 얘도 마찬가지로 없다고 되겠군요. 여기 뭐가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춘향 말고 홍길동의 경우도 좀 볼까요? 홍길동의 비유, 디폴트 엔티티, 그러니까 홍길동은 좀 디폴트 엔티티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유 했을 때 이 엔티티의 은행 잔고는 제로, 지금 없어요. 그리고 수풀은 지금 환경 수풀, 여기는 수풀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마이 프로덕트는 아무것도 없죠. 있네. KRW, 한국 원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켓에 들어가면은 마켓에 이렇게 상품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있는 모든 상품들입니다. 이 KRW는 홍길동의 홍엔티티가 판매하는 상품이고, 김밥 떡볶이 우동은 토미 김밥, 성춘향의 토미 김밥이 판매하는 것이고, 한정식 육개장 갈비탕은 임꺽정이죠. 임꺽정의 산채 뭐 식당에서 판매하는 상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해서 쇼 항목을 보면 김밥에서 이렇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 비디오 프로덕트 아이디, 비디오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가 아마도 제가 안 넣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밑에 비디오 있죠. 이 부분 비디오를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식 육개장 갈비탕 김밥 떡볶이 우동의 비디오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죠. 자, 다시 릴로드를 하죠. 그럼 여기서도 릴로드하고 쇼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제 김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켓에서도 마찬가지 김밥에 대한 상품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마켓에서 같은 상품입니다. 같은 상품인데 같은 영상 김밥 있죠. 그런데 보시면 위에 메뉴가 달라요. 위에 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네임 김밥이고, 프라이스는 이러하고, 디스크립션은 이러하고,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은 이 상품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스타, 프라이스 밸류, 가성비가 어떠한지, 그죠?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 디스크립션 어떠한지, 더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소비자의 평가를
사용자가 판매자가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에디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김밥 프라이스 이러한 항목들만 수정할 수 있도록 가격은 올릴 수 있죠. 가격은 이렇게 판매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김밥이 앞으로는 이제 1.3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길동은 이렇게 가격을 바꾸어서는 안 되겠죠. 홍길동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여기 떨어졌네요. 이것 좀 이따 다시 잡겠습니다. 홍길동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별표 주는 것하고 가성비 평가 주는 것. 이 두 가지만 홍길동은 수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매자 시장입니다. 이것도 지금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딧 항목이 들어 있으면 안 돼요. 상품을 구매하고 난 뒤에 이러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에딧 항목은 빼겠습니다. 여기서 에디터 지금 저기 아이템이죠 아마 쇼 아이템 이 부분이지 싶습니다. 이 부분이네. 이를 빼면은 사라지게 되겠죠. 볼까요?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만은 사라졌죠. 이렇게 됐습니다. 프로덕트 디테일. 나중에 이제 구매하고 난 뒤에는 소비자가 이 상품이 어떻더라 자기의 평가를 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하는 이 시스템은 다른 뭐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실구매자만 평가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실구매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구매자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물건 사서 이렇게 또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런 사용 후기를 좀 조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세금이 붙기 때문이에요. 그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이라도 이렇게 상품을 만든 사람이 보는 화면과 그리고 그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는 화면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돼 있고 조작할 수 있는 내용도 다르고 여기는 에디트 버튼이 있죠 아직까지. 하지만 여기는 에디트 버튼이 없죠.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코드로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코드로 구현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화면을 열어놓을까요? 여기까지 지금 실행된 게 여기까지 실행을 한 거예요. 그죠?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 또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픈에시 부분입니다. 오픈에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밑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한 1시간 정도만 살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런 것이 하나 지난 에피소드에 빠진 부분이고 또 하나 더 추가할 부분이 뭐냐니까 이렇게 담기를 넣었어요. 담기, 카트. 그래서 내가 김밥을 사겠다. 김밥을 구매자는 담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판매자가 자기 물건을 담기를 할 수는 없어요. 판매자는 김밥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내용을 보거나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같은 김밥이라도 판매자가 볼 때의 메뉴와 구매자가 볼 때의 메뉴가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담기 버튼은 자기가 사겠단 말이죠. 산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카트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담기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 재밌느냐니까 제가 이 담기를 위해서 별도의 라우트 경로를 만들었어요. 라우트 보시면 먼저 이것보다 아이템 컨트롤러 보시면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7가지가 있습니다. 인덱스, 크리에이트, 쇼, 에디트, 다음에 업데이트, 딜리트 7가지가 있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카트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카트가 담는 거예요. 물건을 담는 거. 물건을 담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뭘 해야 될지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카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서 라우트가 지원해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폴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의 라우트를 카트라고 하는 경로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경로를 새로 만드는 과정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경로, 새로운 패스를 하나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기했으니까 이렇게 담겨진 겁니다. 여기서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을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판매자가 아니니까. 이름도 수정할 수 없고 서버 토탈도 수정할 수가 없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구매 수량만을 수정할 수가 있죠. 하나를 살려고 했다가 배가 많이 고파서 두 줄을 사겠다. 김밥 두 줄을 사는 겁니다. 둘로 바뀌었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에디트 말고 킵 쇼핑은 계속해서 물건을 좀 더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김밥을 샀고 다음에 이제 떡볶이를 사는 떡볶이도 마찬가지 하나 더 사겠습니다. 다음에 킵 쇼핑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고투 카트에서 이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죠. 그럼 김밥과 떡볶이 여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 김밥과 떡볶이를 가지고 인보이스를 만들면은 인보이스는 김밥 총 가격과
그리고 떡볶이 가격을 통해서 전체 가격 4.1이 나왔죠. 아직 이 텍스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판매자는 이러한 사람이고 구매자는 사람이고. 그죠? 여기서 트랜잭션을 진행을 합니다. 원래 지난 에피소드에서 트랜잭션을 빼려고 했었는데 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니까 트랜잭션에서 인보이스로 결정된 상품에 대해서 곱팡피를 결정을 해서 추월할 겁니다. 곱팡피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이격거리. 그죠? 나는 제주도 살고 판매자는 서울에 산다. 그러면은 물류비용. 아니면 나는 제주도 한경면에 살고 판매자는 한림읍에 산다. 그럴 때 물류비용. 이 물류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추가되고. 다음에 텍스입니다. 그죠? 텍스는 한국의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 품목별.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의 사회적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또 세율이 다르게 정의될 수가 있죠. 저같이 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금이 좀 적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팡피와 텍스가 추가되어서 트랜잭션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남겨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 트랜잭션 요 정보입니다. 셀러, 바이어 그리고 스타트에선 시작하는 시점,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 끝난 시점입니다. 엔드 앳 시점이 지정이 된다면 이 시점 이내에 결제가 되지 않으면 이 거래는 취소가 된단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피아트 커런시 부분은 뭐 지금 필요 없습니다. 스타트 트랜잭션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리, 그죠? 거리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곱팡피가 빠져 있네요. 곱팡피를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쇼우 트랜잭션이죠. 쇼우 트랜잭션에 따라서 텍스뿐만 아니라 곱팡피 트랜잭션의 곱팡피 나왔습니다. 지금 트랜잭션의 그걸 보시면은 트랜잭션 EX 보시면은 곱팡피 항목이 맨 밑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곱팡피가 들어있죠. 곱팡피와 텍스와 텍스와 등등등등등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뭐 에러가 떠 있습니다. 왜 에러 떠 있나요? 곱팡피를 넣었더니 에러가 떠네요. 곱팡 not found in transaction. 곱팡은 당연히 없죠. 곱팡이 아니라 곱팡피를 넣었던 것 같은데 왜 곱팡으로 떠나요? 트랜잭션의 곱팡피 제대로 들어왔는데 키 곱팡으로 뜨고 있습니다. 뭔가 에러가 좀 있네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손해보는 걸로 하죠. 일단은 한번 지웠으면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자, 정상 동작하는데 이때 다시 한번 살짝 붙여보는 겁니다. 곱팡피 어떤가요? 이제 정상 동작하는군요. 그죠? 해서 다시 릴로드 하면은 이제 셀러 바이어 스타트 트랜잭션 들어갔을 때 곱팡피가 이렇게 추가됐죠. 그죠? 현재 지금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와 구매자의 위치는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나요? 전부 다 판매자든 구매자든 다 뭘 가지고 있죠? 엔터티잖아요. 엔터티 보시면은 수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belongs to 수풀이죠. 수풀. 그러니까 판매자가 속한 수풀은 읍면동입니다. 구매자가 속한 수풀도 읍면동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특정 읍면동에서 다른 읍면동까지의 거리가 개선이 될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그 거리에 따라서 그 거리도 뭐 중간에 산 넘고 뭐 물 건너는 경우도 있고 고속도로 쭉 가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단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수준의 곱팡피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해서 곱팡피가 계산돼서 들어갈 거고 그리고 텍스도 판매 물품에 따라서 텍스 들어갈 것이고 이 곱팡피와 텍스가 합쳐져서 토탈 ABC 어마운트가 결정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ABC 어마운트는 상품 가격만 지금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트랜잭션 스테이터스는 프로세싱입니다.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트랜잭션이 아직까지 수풀에 아키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풀에 아키브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위 변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오픈에시에 의해서 체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데 프로세스 트랜잭션의 스테이터스가 이제 컴플릿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페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페어는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폴스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 거래가 시중의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는 가격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을 한 줄을 샀는데 김밥 한 줄 가격이 만 원이더라.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가 않죠. 그죠? 이와 같은 거래는 뭔가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 겁니다. 승인하지 않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지불되지가 않죠.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 우리나라에.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우리 시스템이 일정 부분 대신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트랜잭션 스테이터스는 이 ABC 어마운트 4,000, 4.1000 이 금액이 구매자의 계좌로부터 판매자의 계좌로 이전되는 시점. 그죠? 수풀이에서 그렇게 하죠. 수풀이 그 이전 과정을 완료하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프로세싱은 단 컴플릿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바로 이렇게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하는 얘기, 주제가 이 대금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로부터에게 어떻게 대금이 전달되는지 전달되는 과정, 대금의 전달 과정 블록체인 방식이었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에서 대금도 서로 체인, 서로 체인을 만들어가면서 대금이 지불되고 그리고 지불된 결과가 각자의 재무제표죠. 바이어 홍길동의 재무제표와 성춘향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